여기는 제가 예전에 사진은 찍었던 기억은 분명한데요. 유튜브에는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 한 2년 전에 한번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집, 딱 봐도 연식은 좀 있어 보이는 오래된 집, 지상층, 반지 아니고 지상층, 투룸이고요. 가격은 1,050입니다. 아주 싸죠? 그래서 1,050에 오래된 집이라 화장실 바닥을 보면 옛날 화장실 바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부 수리까지 싹 하면 더 받으려고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1,050의 지상층 중에는 아주 괜찮아요.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역하고 걷기는 조금 멀고 버스가 바로 앞에서 다니긴 하지만 버스 타기에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1,050으로 지상층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가 2m 10. 여기서 이렇게가 2m 30입니다. 2m 10에 2m 30. 문은 그래도 페인트칠을 새로 했네요. 문은 깔끔하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을 봤고요. 큰 방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옵션이 없는 거. 여기서 이렇게가 4m 10이고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보이네요. 3m 94에요. 거의 3m 10. 3m 10 정도 될것 같아요. 3m 10 정도. 사진 한번 일단 찍고. 자, 이제 이런 집의 장점은 뭐냐?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공간을 가져갈 수 있죠. 지상층이고 1,050에 아마 지상층은 1,050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요것보다 작은 50들도 굉장히 많고 50으로 아예 없는 것도 많고요. 1,060부터가 이제 좀 많습니다. 근데 1,050으로 이제 요 정도 집이 역한 이제 7분 거리 정도 된다. 그러면은 60 이제 가는 거고, 여기는 거리가 제 기준으로 딱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월세가 싸니까 투룸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옵션은 없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야 됩니다. 옵션 없는 거. 가스레인지 여기 하나만, 가스레인지 하나만 옵션이고요. 요거는 옛날 이제 신발장. 이걸 빼기는 좀 어렵고, 화장실을 다시 한번 보면 세면대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요거는 그냥 본인이 세면대를 따로 이렇게 달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션은 없지만 지상층 1,050.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